중국이 한국과 같은 소프트 파워가 강력한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바라보는 중국 밖에 있는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은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들의 신랄한 비판을 모아보았습니다. 중국이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는 폐쇄적으로 하면서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는 역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홍보의 소프트 파워 시도는 마치 누군가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것들을 제작한 것처럼 항상 너무나 섬뜩하고 기괴하게 느껴집니다. 예술은 해석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술가들이 관객들로부터 한 가지 종류의 해석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전입니다. 제가 중국을 떠나 유학생활을 하면서 본 이슈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중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 수출은 청중을 신경 쓰지 않고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중국의 검열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정말로 실망스러운 것은 자국 미디어에 제한을 두겠다는 중국의 정책입니다. 저는 중국이 언젠가 중국인들이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의 다른 부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시진핑의 외국인 혐오 정책과 프로파겐다가 문화 수출과 교류의 성장을 정말로 억제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이러한 신화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국민들이 다른 문화와 대화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다른 나라가 발명한 좋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과 같은 나쁜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베끼거나 따라하는 것을 돈을 벌거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텐센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경제 구조와 지식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혁신과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구글링을 하지 않아도 일본과 한국은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들일 겁니다. 중국인들로부터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사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커뮤니티, 홍콩 영화와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 자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 또한 다른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들이 소프트 파워를 만들지 못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면서 북경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멋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러 몰려들었는데 이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K-POP 비디오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해주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비디오 게임이 번역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그런 문화적 존경심을 결코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을 때 그것은 주로 사업과 관련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중국 음식과 쿵푸를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어를 배우거나 한국어나 일본어에 대해 하는 것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방문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만을 방문할 때마다 식당, 커피숍, 가게에서 연주하는 당신이 듣는 모든 음악은 일본어이거나 한국 음악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중국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중국에는 이와 동등한 것들이 없을까요? 왜 일본어와 한국어의 멋진 표현들을 알아야 하고 아무도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어나 일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멋진으로 비춰지고 그들에게 중국어는 그냥 다른 언어였기 때문에 질투가 났습니다. 중국 대 한국 및 일본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후자 나라들의 영화가 그들 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생충과 사토시 콘의 영화를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K-POP과 애니메이션은 여기 미국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하고 있고 열 번째 드라이브 스루마다 애니메이션 셔츠를 입고 라디오에서 K-POP 음악을 듣는 것은 더 이상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의 문화 정체성이 적극적으로 해체되고 다른 이상으로 변모해가는 과정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에는 정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정부의 행동이 문화예술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감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주어지지 않는 예술가, 예술 작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한국계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K-웨이브가 한국에 대해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계 미국인 친구들은 내전 중 본토에서 도망친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최근에 왔더라도 특히 미국의 정치적 자유와 비교할 때 그들은 현대 중국에 있는 고압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미디어가 동남아시아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중국 디아스포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백인 소녀에게 국경어를 가르쳤을 때 저는 그녀가 중국 본토 드라마를 보고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조차도 중국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검열,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아트에 나오는 그다지 난해하지 않은 선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보이콧은 중국 공산당과 나 자신의 개인적 윤리 및 도덕적 불일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중국 미디어를 포기한 이유의 전부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서양의 미디어와 문화를 볼 수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많은 미디어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BDS가 인기를 얻은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 유튜브를 사용하고 많은 콘텐츠에 영어 자막을 사용하여 서양 시청자들에게 어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서양 음악 트렌드에 맞게 음악 스타일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팬층은 그들의 인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검열 때문에 서양과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K-POP은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많은 음악과 패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음악 발전은 힙합과 EDM 그리고 서양에서 대중화된 다른 음악 스타일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또한 한국의 음악 트렌드가 서양 음악 트렌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예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패션 스타일과 미학의 일부는 서양 트렌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왔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일본이 다른 문화로부터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애니메이션, K-POP을 사고보는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인기를 증가시킵니다. 중국 정부가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기를 거부하면서도 자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위선과 이중잣대는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그들의 능력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언론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전에 문화적 측면이 크게 개입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교육 시스템, 특히 전 세계에 위치한 공자학원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중국어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적 관심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측면에 매우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 양날의 칼이지만 동시에 교육 시스템에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 분명히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저는 중국에서 제가 활동하는 동안 실제 사건들이 얼마나 심하게 필터링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인이 중국인들에 대한 인상을 인터뷰하는 비디오를 보았고 그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시끄럽고 무례하며 땅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정말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나 한국인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인터뷰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친근하고 예의 바름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언급합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회문화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정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처럼 사회적 규칙이 꽤 엄격하고 그들 중 99%가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일본, 한국과 같이 매우 엄격한 사회적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큰 문제는 중국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실제로 잠그는 것이고 검열과 같은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금지되지 않는 인터폴 같은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80에서 90년대 중국 영화를 정말 기대하고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장이머우는 무술 액션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문화 수출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널리 이용 가능하며 호평을 받으려면 현재 존재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김섬을 얻거나 훌륭한 영화를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중국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CD 드라마 시청자이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은 과도한 검열과 강제적인 애국적 모티브들이 줄거리에 박혀 있어서 품질이 꾸준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전체가 자본에 의해 너무 부패하고 조작되어 더 이상 진짜 재능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드라마와 그와 함께 나오는 모든 것, 팬덤, 음악, 협찬은 중국의 주요 소프트 파워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은 그것을 막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의 일부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좋은 아시아인과 나쁜 아시아인과 같이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것을 단순화합니다. 중국은 덩치 큰 북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90년대 홍콩 시네마, 특히 성룡, 러시 아워 프랜차이즈, 쿵푸 영화, 뮬란, 오지원과 같은 디즈니 영화, 심지어 스티븐 차우 영화가 서부에서 잘 팔렸습니다. 분명히 중국 공산당의 제한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자유와 홍콩이 서양과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우산 시위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시위에 이르기까지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졌음을 알 수 있듯이 홍콩은 중국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중요성을 상실했습니다. 만약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인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중국이 더 큰 북한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정부에 귀속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것은 완전히 소독된 폭력, 섹스, 마약, 저속함, 그리고 분명히 여자친구들이 없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모든 것을 편집함으로써 기회의 여지를 많이 남기지 않고 결국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서구와 경쟁하거나 심지어 창의성에 많은 제한을 두지 않는 일본과 한국과 경쟁할 때 사실 서구는 거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코로나, 펜타닐과 동일시되는데 이는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그들이 유명한 이유는 중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인들과 한국인들보다 덜 동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난 많은 중국인들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비주얼 케어와 함께 K-POP 지역에서 여성적이고 동성애적인 것들과 함께 플레이합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은 태국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극도로 뻣뻣하고 구식입니다. 또한 어린 딸들이 강압적으로 결혼하는 다른 문제들과 혼자서 저승에 가지 않기 위해 죽은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신체 부위를 약으로 사용하는 것과 그들의 정치적인 이미지 밖에 많은 다른 것들이 그들을 극도로 인기 없게 만듭니다. 중국은 한때 성룡이나 이소룡과 같은 피규어 헤드가 있었지만 이것들 또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웃 국가들인 대만, 티베트, 일본 그리고 한국을 상대할 때 스스로에게 주는 정치적 이미지에 대해 비난 그 이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인 저는 캐나다 태생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케이팝이 모두 이곳에서 널리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은 매우 분명합니다. 중국 미디어나 영향력에 관한 한 대만과 미국화된 중국 음식에 의해 발명된 버블티만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영국이 한국과 일본보다 덜 호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완벽하게 이치에 맞지만 영국인들이 미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우월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짜증이 나긴 합니다. 저는 중국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 관광객으로서도 검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검색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갔던 중국 쇼핑몰이 기억나요? 그 쇼핑몰에는 중국의 선전몰이 곳곳에 있었고, 유학원도 있었고, 모조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그곳은 항상 비어 있었고, 노동자들은 그저 눈을 똑바로 뜨고 카운터 뒤에서 웃으며 절대 오지 않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잘했어요. 한국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똑같은 검열 문제를 겪었습니다. 많은 희생 끝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K-POP과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 파워 창의력이 세계에 방출되었습니다. 중국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문이 성공적인 혁명이었다면 지금의 세계는 훨씬 더 흥미로운 곳일 것입니다. 나의 나라 인도의 소프트 파워는 요가, 명상, 음식, 영화. 저는 중국처럼 거대한 나라가 중국 시청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영상 콘텐츠에 한국어라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 슬픈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동아시아인들이 중국, 일본, 한국 간의 분명한 소프트 파워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인이고 중국계 미국인 학교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서양인들에게 얼마나 다르게 취급되고 인식되었는지 확실히 눈에 띕니다. 중국 문화 자체가 너무 풍부하고 역사적으로 깊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중국 공산당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반서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의 성공적인 형태 중 하나가 그들의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 의도적이었는지 태국 음식처럼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소프트 파워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인으로서 저는 중국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중국 태생의 미국 시민 이민자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중국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 자체가 그들 자신의 소프트 파워,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중국 드라마 쇼를 보기를 원하지만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검열된 표준을 충족시켜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우리 둘 다 정말 좋아했다는 한국 드라마, 범죄 쇼들을 꽤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들이 얼마나 더 개방적이고 자유인 것과는 달리 중국 대중문화는 그것만의 정체성이나 유행을 발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감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외국 영화 제작자 중 한 명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인 왕카르와이입니다. 하지만 홍콩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중국에서 제대로 작업했다면 주로 테마 또는 폭력 때문에 제작되지 않았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예술적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국과 일본에 너무 익숙하고 말 그대로 그 매체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서서히 주장하기 시작하기까지는 몇 세대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광객 모두 많은 나라에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고 무례하며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모국에서와 동일하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양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이미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좋은 중국의 오락과 예술 작품이 해외 관객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고 부드러운 문화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서양의 관객들은 일본과 한국의 대중문화를 오랫동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대중문화가 시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더 익숙합니다. 결국 대중문화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문화 고전을 찾는 학자들이 아닙니다. 중국인으로서 저는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검열은 TV와 영화 작가들에게 해야 할 일에 너무 많은 제한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그들에 의한 외세라고 부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혐오하는 공통적인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대답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나 열의가 떨어지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논의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프트 파워 개념과 중국 문제의 전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선진국들은 민주적인 성격의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동적으로 중국을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서양 사회들은 명백한 이유로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2.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양 국가들과 더 잘 어울린다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고 적응하고 진화하고 현대화하도록 하여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2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영상 예술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발전은 매우 느리고 창의력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선택이라는 한 가지 문제로 쟁점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중국 본토에 살고 있는 중국 시민으로서 수년 동안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문명적인 방식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물론 자신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각자의 사회에 큰 왜곡과 잘못된 곳에 뛰어드는 진보적인 운동의 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이 강력하고 깊은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파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배경이 세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역사적 배경이 매우 짧지만 다양한 측면으로 인해 영향력이 큽니다. 너무 흥미로웠어요. 중국계 유럽인으로서 저는 중국인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말 슬퍼요. 중국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대해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미국 유학생으로서 중국의 선전물과 그들의 글이 곳곳에서 쓰인 것을 보는 행사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 학습장에서 그들이 중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인 자신들, 세뇌된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